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오랜 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서 지금은 퇴직 상태로서 많은 분들을 이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는 두성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나름대로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책 쪽에 또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은 조금 쉽게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들도 여러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가능한 한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집값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비슷해 보이는데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욱더 좀 심각하게 포함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도하게 시장을 개입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격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어떤 그 피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크게 확대시키고 있고 또 많은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불안감들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본다면은 당분간 이 우리나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는 그 요소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거의 뭐 좌우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지금의 어떤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과도하게 눌려있는 이 그 부동산 거래 심리 자체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희망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와서 제가 뭐 어제도 다른 곳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정부 쪽에 있어서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심각성을 조금씩 인식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앞에 아까 이승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어떤 그 행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난 시점 이후에 정부도 분명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질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뭔가 또 희망을 우리가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곧 다가온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시장을 바라보시고 또 시장에 임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